경지는 제가 없는 경지는 네. 나는 무엇이냐 아는 이것이 바로 다인데 네. 그 무엇이 이렇게 아느냐 그 한 물건도 없다고 없어요. 없으면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상큼하고 아무것도 없냐 모르냐 천리경판의 주방세계 같은 말 있잖아요. 없다는 것은 그냥 하나로 그냥 하나가 작용해서 하나로 다 알아지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야. 그대로 알아지는 거라. 주방세계가 드러나서 뿐이고 그게 나랄지 마음이랄지 뭐 다른 것이 무엇이 흔적이라도 있냐 없다. 하나도 그런 흔적이 없다. 그냥 그대로 하나로 드러나서 그대로 알아지고 그냥 들어지는 것이고 모아지는 것이고 들어지는 것일 뿐이다. 무엇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경지가 최상의 경지고 그 경지를 부처님 경지다 그런 거라. 40년 넘게 부처님으로 만났다니.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아래 기관 체크를 있더라. 보는 것이 위로 올라가 있는 거죠. 그냥 드러나 있을 뿐이야. 예, 드러나 있을 뿐이야. 저도 그냥 보는 것 뿐이네. 귀가 있는 게 들리는 것 뿐이고 보는 것 뿐이고. 무엇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런 게 드러나 있어요. 근데 다 혼이 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서원문에서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할 때는 그 원만도 결국은 원만 부족 지금 무사 같은 뜻이죠. 거기서 원만은 무슨 말이요? 원만이 사용하는 공부를 하며 원만이 아는 공부를 하며 거기에서 원만은 무슨 말이에요? 원만 부려고 지금 무사한 것을 그대로 알고 그대로 잡고 제대로 알고 그러자 그대로 아 근데 원만 먼저 지금 무사한 그 자리를 정말로 그대로 잘 알고 수하고 사용하라 그 말이요 엄마는 그것도 원만 그런 거 그걸 원만이요 그러게 갔대 그렇지 대답을 안 해서 또 찾는 거 두 번 아까 그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교무들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것이 서로 틀린 것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된다 하고 지금 아까 한 분이 예,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원만구족 지공부상 그 자리를 그대로 그냥 그야말로 그대로 잘 수행 알고 예 알고 수행 저기 지키고 실행하자는 그 뜻인데 예. 여기 또 보면 성내고 탐욕 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구족하다 속에 속하느냐 그걸 또 어문스러워 하던데요. 구족하다 하는 게 모든 게 다 갖추어졌다. 그 모든 게 다 갖추어졌으면 그 안에 나쁜 것도 있고 욕망도 있고 원망도 있다. 이런 걸 구족하다 하느냐 그렇게 또 혼돈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죠. 부족하다는 건 모든 걸 유나 무자리 뭐 하여튼 모든 걸 훤히 어디 한 군데 치우치지 않고 모든 걸 훤하게 다 안다는 거죠.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걸 네, 안다는 거. 그대로 막. 선생님 좀 쉬실까요? 그? 좀 쉬셨다 가시죠. 그래 먼저들 가시죠. 질문들 예예 예. 예. 종선이 만덕산 몇 년간 계셨습니까? 한 40년 차요. 40년. 이게 이 후박나무가 40년 되었어. 어느 예. 여기 이런, 후박나무죠. 심어진 후박나무가 예. 종선이 모셔가지고부터 심으셔가지고 그래서 40년 된 거예요. 종선이 오실 때는 이 후박나무가 없었네요.
한 10년은 없었지. 지내서 했을 거예요. 아, 오신 지 해서 10년 후에부터 심으신 거야? 그러니까요. 다 적어놨던 게 툭 떨쳐보면 아는데. 이 네팔이 넓다. 여기 호박나무죠? 네. 저 산이 저 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돌려서 저 밑에 동네 밑에까지 가요. 여기 가면 중길리 이래 됩니까? 네. 중길리. 네, 지금 한 60만 평 되는가? 60만 평이요? 처음부터 60만 평은 아니었죠? 처음에는 요 뒤에 낙산에서부터 요까지 그 국에 재 있는 데까지가 길었어요. 그러고 60만 평까지는 안 되고 처음에는. 많이 사였네요, 그 땅 뒤에 와가지고. 조선지도 그때는 안 들어와 있었는데, 흑산이 있다가 산 것이고, 그 뒤에 또 이제 저 밑으로는 또 샀고. 60만 평. 지금은 생각도 못할 저기, 현실이요. 더 될지도 몰라. 더 될지도 몰라요, 예. 그러면 내가 직접 관여를 안 합니까? 법사님, 저 이렇게 가다 보면 저 산에도 호박나무를 심으셨는가 봐요. 누구요? 명화. 아, 지금 여기 효소 하고 사시라고. 그래. 네. 전미덕님이 이번에는 못 오고 동선 때 올라가대요. 부산의 전미덕이. 내려갈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올라갈 때는 힘이 들죠. 그러시구나. 하나하나 다르시네. 여러분까지 데려가서 좀 쌓여 있잖아요. 예, 저걸 다 깎으셨는데, 그 때문에. 저 산에도 나무 심으셨어요? 저 산에는 안 심으셨죠? 산에도 심었어요. 그럼, 산에도. 여기 전부 다 논이 좋은가? 네. 여기 다 논이었는데, 이렇게 봐시고. 바람다랑이. 여기다 이렇게 다 또 측백나무도 심었네, 이제. 그러면 이제 쭉 가면서. 근데 밤나무가 많던데, 밤도 이렇게 떨어지면 다 주워서 다 있어요? 요새는 뭐. 산밤이라. 길다보면 새도 없어요. 예. 어머니는 어디 갔죠? 앞에 그냥 오늘은 또 쏜살같이 가셨네요, 지금. 여기까지 못 내려오셨어요. 네. 근데 이제 한 5일을 계시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주 그냥 내가 진급했는가 보다. 대진급을 하셨구만요. 황토방 훈련은 내일 모레부터인가요? 모레부터. 그러면 이제 내일 저도 황토방 어머니 모시고 황토방도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명궁동 거기 어머니 좀 며칠 계시라고. 그래서 아주 이번 피서는 그냥 아주 그냥 승산법사님 내시고 어머니가 아주 공부를 저기를 잘 잡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덕분에.
저것도 요새가 이렇게 많은 문제가지고. 방학 때 주로 하려고 이렇게 많이 오니까 이때 밀리는가 봐요?